카카오가 대규모 먹통 사태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기자회견장에 다녀왔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곽자 대표가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대책 소위를 맡아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궁 대표는 매출이나 이익을 중시했지만 물이나 공기 같은 시스템의 중요성은 몰랐다고 반성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단독 체제로 카카오를 이끌 홍은택 각자 대표는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구가 지연된 원인은 개발자들의 작업과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신고 채널을 개설하는 등 신속한 보상 착수도 강조했습니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보상 정책을 세워 가능한 빨리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책임 공방은 보상 이후로 미뤘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SKCNC하고 구상권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다음 메일 등 주요 서비스는 데이터 유실 없이 원상태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김범수 의장 복귀설에 대해선 창업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카카오는 안산과 시흥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비상시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